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Redeeming Heart 두 번째 메시지인데요. 죄와 보응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굉장히 헤비한 토픽인데 굉장히 은혜가 될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한번 믿음으로 크게 아멘 좀 해주세요. 아멘. 네. 죄가 깊어야 은혜가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오늘 성경의 한 사람의 죄악됨을 보면서 우리 다윗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근데 그의 죄악됨,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참 정말 저는 감사해요. 죄를 숨기지 않아요. 죄를 드러냅니다. 그렇죠? 우리는 숨기려 하죠. 그렇죠? 그리고 나타날까봐 무지하게 무서워하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죄를 드러냅니다. 다윗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요 때만 죄를 진 게 아니죠. 죄를 많이 지었죠.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던 죄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사무엘하서 11장 있는 다윗과 바세바의 얘기는 대표적인 얘기인데 이런 스토리를 통해서 죄악됨이 드러남을 통해서 저는 이걸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과연 죄를 어떻게 보시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관심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보시는지 관심 있으셔야 합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은혜를 어떻게 보시는가? 관심 있으십니까? 관심 있으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고 은혜를 그렇게 보신다면 나는 죄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를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죄를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딱딱하고 헤비했지만 우리 굉장히 중요한 토픽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 주신 아주 잘 아는 스토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과연 죄를 어떻게 보시는가. 딴 사람 죄 말고요. 여러분의 죄. 나의 죄. 그렇죠?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 redeeming이란 뜻은 구속, 속량이란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종살이로부터, 죄의 종살이로부터 몸값을 치르고 몸값을 치르고 속량하신 것,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 그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예. 그냥 죄만 없어진 게 아니라 그냥 용서받은 것만이 아니라 지금 자유한 것. 여기서 종같이 살다가 죽으면 갑자기 아들이 되는 건가요? 여러분 그럼 속아서 사시는 겁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피값을 치르시고 몸값을 치르시고 그 ransom, 대속물을 치르시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Already done. 그렇지만 예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그 구속과 속량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안 그러면 막 미워하고 부인이랑 맨날 싸우고 애들이랑 맨날 말 안 통하고 그러다 죽으면 그게 뭡니까 도대체? 그게 무슨 속량의 삶입니까? 근데 그게 story of this generation이잖아요. Story of this generation. 그렇죠? 그런데 제가 여기 명사를 쓰지 않고 이렇게 동사를 쓴 것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 하시고 있습니까? 저는 여쭙고 싶어요. 그게 예수 믿는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자 우리 다윗과 다윗 이거 지난주에도 보여드렸는데 이건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스태츄인데 죄의 종으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걸 끊지 않으시면 이렇게 살다가 끝납니다. 하나도 exaggeration이 아닙니다. 이건 그렇죠. 이거보다 저는 훨씬 더한 것 같아요. 훨씬 더 더한 것 같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죄는 우리를 dehumanizing, 그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린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종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태어날 때 죄 때문에 이렇게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죄밖에 몰라요. 가만 놔두면 죄에서 살다가 죄에서 죽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우리 피 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DNA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뼈 속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밖에 몰라요. 죄를 가장 심플하게 생각하면 나밖에 몰라요. 내가 왕이에요. 하나님보다 위에 앉아있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이게 다 죄잖아요. 죄를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주 조그만 문제가 아니에요. 무지하게 큰 문제예요. 얼마나 큰 문제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되는 큰 문제예요. 그 정도로 큰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리디밍, 지난주에 구속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보면 우리를 죄의 종살이에서 몸값을 치르시고, 랜섬, 몸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셨죠.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 예. 오늘 다윗과 바세바에 대해서 보겠는데, EM 때는 이 사람 보여주니까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예. 근데 여러분 많이 아실 줄 아는데, 다윗과 바세바, 이게 한 50-60년 된 영화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죄송해요, 제가 우리 이거 하는 분이 지금 한국에 가셔가지고 한국말 그 밑에 있습니다. 이렇게, 예, 여기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그 해에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 왕들이 전쟁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요압, 자기의 제너럴을 보내죠. 요압과 그에 있는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암몬 자손과 싸우고 있는데 멸하여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게 키라인인 것 같습니다. 다 전쟁에 나갔는데, 그리고 왕들이 나가야 되는데, 출전해야 되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왜요? 왜요? 2절에 보니까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in the evening, late afternoon, 낮잠을 좀 잔 것 같아요. 시에스타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낮잠을 자고 저녁에 오후에 일어나 그의 침상에서 옥상에 가가지고 거닐 때,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재밌어져요. 그곳에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참 저는 질문이 많아요. 어떻게 왕 옥상에서 보이는 데서 목욕을 하고 있냐 그거예요. 그 여자 도대체 어떤 여자냐 그거예요. 그 여자 착한 여잔가요? 그냥 그건 몰랐나요? 왕이 볼 수 있다는 걸? Intuitively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자 도대체 누구예요? 이 여자의 의도는 뭐예요? 이 여자 착한 여잔가요? 그냥 빅텀인가요? 여러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Very beautiful. 상상하지 마십시오. 네. 근데 얼마나 가까웠을까? 얼마나 멀었을까? 멀리 있으면 보이지 않잖아요. 얼마나 이쁜지 그 뭐 알 게 뭐예요? 근데 그렇게 멀지 않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요. 바로 사람을 보냅니다.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이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했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다윗이 바로 메신저 전령을 보내요.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합니다.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고, 여자가 전혀 뭐 질문을 했다거나 반항을 했다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냥 바로 온 것 같아요.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다는 것은 아직 아기를 안 가졌다는 얘기죠. 방금 그게 끝났습니다. 이제 그 월경이 끝나서 이제 아기를 가진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동침함에 바로 동침을 했어요. 그 여자가 집으로 돌아오니라. 근데 5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영어로 보면 I'm pregnant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바세바가 한 유일한 말이에요. I'm pregnant. 딱 요 한마디 했어요. 자, 왕들이 출전할 때 다윗과 요압이 그 부하들을 보내고, 다윗은 저기 후방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왜요? 왜요? 이때쯤 되면, 사무엘하 11장쯤 되면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한 지가 이미 40년, 50년 됐습니다. 50세쯤 됐을 때입니다. 그 다윗이. 예,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50세쯤 된 분들이 여기 많은데, 50대가 제 나이쯤 된 것 같아요. 이때가 위험한 때인지 모르겠어요. 예. 그죠? 50세쯤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Man after God's own heart. 그런 정말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수 없는 깊은 시편을 썼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신앙이 깊이 있는 사람이었고 약 15년 이상을 광야에서 고난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난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왕의 군대가 그 사람을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의 CIA가 나 잡으려고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두렵겠는가, 그게.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의 CIA가 그 모든 인텔리전스를 가지고 나를 하나 잡으러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게 두려운 일이겠는가. 다윗이 두려울 때가 많았었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셨고 그 광야 생활을 거쳤고 그리고 고난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셨고 왕으로 세우셨고 약속대로 세우셨고 왕이 된 후에 수 없는 전쟁, 그 유나이티드 킹덤, 우리 이스라엘 그 나눠지기 전이죠. 이스라엘이 가장 큰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위대한 다윗 왕이었습니다.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서도 승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승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나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게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뒤에 이제 남아도, 나 뒤에 있어도 잘 되니까. 그렇죠? 아이돌해지기 시작했고 slothful 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오후에 낮잠 자고 일어나가지고 그냥 설렁설렁 옥상을 걷고 있는데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걸 본 거예요. 그렇죠? 저 여자가 누구입니까? 모르니까 여기 얘기하죠. 엘리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이요,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가 누구죠? 지금 자기의 부하로서 전쟁, 자기와 자기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대표해서 싸우고 있는 충성된 신하의 부인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쯤 되면 레드플래그가 촥 올라가가지고 저가 돌아서가지고 하나님에게 긍휼을 구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죠? 가서 데리고 와, 가서 데리고 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바로 잤어요. 동침함에 저희가 돌아갔는데 이런 죄지면 가장 듣기 두려워하는 말, I'm pregnant, 아기를 가져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과연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다윗과 바세바의 첫 만남인데 여기 다윗이 여기 있고요. 예, 여기 바세바가 여기 있습니다. 예, 보이시죠? 네. 예. 근데 이게 보이는 데서 이렇게 하는 게 이 여자가 수상한 거예요. 이 여자가. 나 이 여자가 문제인 것 같아요. 다윗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의 여자예요. 여자가. 괘씸하죠? 예. 그래서 제가 피어자를 뺐습니다. 바세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아기를 가졌는데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요압이 누구죠? 자기의 충성된 그 제너럴이죠. 요압한테 얘기해가지고 우리아를 내게로 보내라.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름해,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름해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다윗이 요압은 어떠냐, 싸움은 어떠냐, 그리고 군사들은 어떠냐. 다윗은 관심도 없었습니다. 이런 건 관심 없었습니다. 그렇죠? 없었습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돌아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가서 너 고생 많이 했는데 가서 좀 발 씻고 아내랑 같이 자라는 얘기예요. 우리아가 지금 다윗이 뭘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아기 가졌는데 죄를 감추려는 거예요. 감추려는 것. 그렇죠? 죄를 감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지금 다윗과 우리아가 아주 굉장히 신랄하게 비교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다윗과 우리아라는 히타이트. 그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점점 야비해져 갈 거고요, 다윗은. 이 사람은 충성스럽습니다. 충성스럽습니다.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까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다윗 좀 한번 들어보세요. 점점 더 해가요. 내가 길 갔다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너 피곤할 텐데 집에 가서 발 씻고 아내랑 쉬지 왜 그러느냐. 마음에도 없는 말 하는 거죠. 그때 우리아가 다윗에게 한 충성스러운 말을 들어보십시오. 다윗에게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을 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에 가서 혼자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다윗하고 너무 달라요. 그렇죠? 다윗은 점점 치사해져 가는데 아무 마음에도 없는 말 해가는데 우리아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밖에서 지금 야영을 짓고 싸우고 있고 내 상관 요압이 지금 저기서 진을 치고 있고 이스라엘 군대가 치고 있는데 저 혼자 어떻게 혼자 집에 가가지고 편하게 자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레위기서에 보면은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서약한 거예요. 그때 아내들이랑 자는 것을 이렇게 앱스테인하게 돼 있습니다. 다윗은 자꾸 이제 그 하나님의 율법을 깨갑니다. 남의 이웃의 것을 탐하고, 이웃의 여자잖아요. 그쵸? 간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여자를 탐하는 거거든요. 그쵸? 그리고 결국에는 거짓 증거하고, 그 다음에 간음하고, 그 다음에 살인하고. 그런데 이 우리아라는 사람은 나는 그렇게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한 번 더 트라이 하자.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루 한 번 더 트라이 해보는 거예요.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 그가 나가서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자, 다윗이요, 자꾸 죄를 숨기려고 그러니까 점점 더 치사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죄는요 우리의 생각을 paralyze 시키기 시작합니다. paralyze. 다윗이 이렇게 바보 같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점점 더 어리석기 시작합니다. 하루만 더 있어라. 그리고 그 우리아를 불러다가 먹이고 마시게 하면서 결국엔 뭐하게 하는 거예요?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요? 결국엔 술까지 사용해가지고 그걸 자기 죄를 덮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번 다윗의 그 마음의 상태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짓을 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 자기 숨기기 그것만 알기 위해서. 원샷. 야, 빨리 원샷. Cheers. 고생 많았어 자네. 한 잔 더. 얼마나 많이 했으면 취하게 만들었겠습니까? 원샷. 예, 그래가지고 취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에 내려가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입니다. 이거는 저는 이게 굉장히 significant 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아가 집에 가가지고 바세바와 자면 문제 해결되는 거잖아요. 다윗은요 그것만 노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마 그날 밤 한 잠도 못 잔 것 같아요. 그날 밤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 분명히 안 잘 수도 있으니까 내가 편지를 써야 되겠다. 미리 준비를 한 거예요. 그렇죠? 무슨 편지를 썼습니까?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렇죠? 그 편지에 뭐라고 썼냐면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제일 치열한 전쟁 앞에다가 우리아를 내보내고 그리고 너희들은 뒤로 후퇴하라.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죄가 얼마나 잔인한지 보이십니까? 자기 충성스러운 자네 그 부하를 자기 죄에 덮으려고 그 편지를 써가지고 그 사람의 손에다 주어줍니다. 이 사람 그 편지 내용 압니까 모릅니까? 전혀 모릅니다. 그냥 왕을 트러스트할 뿐입니다. 이 사람은 왕을 위해서 싸우고 있고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주면서 가서 요압에다 주라.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이 사람 죽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잔인해지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을 아주 잔인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시는 대로 숨기면 숨길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를 맞아 죽게 하려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요압이 아주 교활한 자였었습니다. 아시죠? 요압을 사무엘하사를 보면은요, 요압이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나중에 암마사도 죽입니다.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주 교활한 자가 다윗 옆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다윗 그 죄 하나 감추려는 것 때문에 우리아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또 죽었습니다. 자꾸 죄를 숨기면 결국에 죽습니다. 그렇죠? 그 우리아만 죽은 것이 아니고 몇 사람이 죽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근데 다윗의 관심은 여기만 있었죠. 우리아만 죽으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겠죠. 요압이 사람을 보내서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게 왕께 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왕이 화를 내면, 여룹베셀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를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이 가까이 갔느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이것만 얘기하라 그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왕의 관심은 오직 그거라 그거예요. 그렇죠? 아마도 요압은 다윗의 마음을 벌써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교활한 자였었습니다. 그냥 다윗 우리아 죽었다 그 얘기만 하라 그거예요. 그래서 그 메신저가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것을 다윗에게 아뢰었습니다.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에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명이 죽었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가 죽었나이다. 아마 다윗이 이랬을 거예요. 잠시나마 다 이제 해결됐는 줄 알고, 죄의 문제가 해결됐는 줄 알고 그랬을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디까지 내려가는가 사람이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메신저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 가서 이렇게 위로하라. 보세요, 요압한테 이걸 전하라는 말이에요.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네. 네. 얼마나 어디까지 내려가나 보십시오. 죄가 다 그럴 수 있는 거야. 싸우다 보면 죽기도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자, 이렇게 되면 다 해결된 거죠? 아니요. 보세요, 26절에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음을 듣고 그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왕궁으로 데려오니 바세바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근데 마지막 절이 이겁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다 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네, 악하였더라. 제가 이걸 봤는데요, 이 바세바가 다윗의 여덟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제가 이름을 다 못 외워서 여기 적어봤어요. 미카엘, 아히노엠, 에비게일, 메카, 하깃, 아비탈, 아그남, 그 다음에 바세바. 근데 재밌는 게 제가 요 픽처를 찾았는데 여기 17명이 써있어요. 딱 7명이. 예,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 여, 7명이 딱 써있는 거예요. 예. 영화를 제대로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 그리고 여덟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포메이션이죠, 이거. 그쵸? 여덟 번째 부인이었고요. 둘이서 아기를 이렇게 낳았습니다. 아기를 갖게 됩니다. 다음 주는 12장은 이 다윗을 향해서 한 1년쯤 뒤인 것 같습니다. 바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죄와 보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했는데 원래 11장 12장 다 같이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11장만 보는데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래서 다윗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시죠.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죄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죄와 여러분의 마음. 죄와 여러분의 마음. 다윗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였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죄의 뿌리가 있었습니다. 여덟 번째 부인이다. 여덟 번째. 그러므로 이 사건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냥 갑작스럽게 스판테이니어스하게 불행한 사건이 한번 터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간음은 절대로 갑자기 터지지 않습니다. 간음은 그냥 실수로 갑자기 터지는 것입니다. 많이 생각해야 터집니다. 프리메디테이트해야지. 그렇죠? 갑자기 터진 게 아닙니다. 다윗이 8명의 8번째 아내를 맞이했고요. 그 다음에 후궁, 칸큐바인은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아마 수도 없이 많았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그 음욕의 죄의 뿌리가 깊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나태해지기 시작해갖고 혼자 있었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 필요해요. 우리 하나님이랑 혼자 있는 시간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나태해지기 시작하고 게을러지기 시작하면서 혼자 있으면 매우 위험합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왜? 엉뚱한 생각밖에 안 하기 때문에. 결국에 사고칩니다. 잘못하면 이렇게 사고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험이 다가오자마자 그 마음속에 있는 죄의 씨가 있었기 때문에 금세 잉태하게 됩니다. 그냥 삼켜버립니다. 죄가.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의 삶은 never the same. 그렇죠? 지금 조금 프리뷰를 말씀드리면 우리 한 명을 죽였는데 자기 아들 네 명이 죽습니다. 칼에 맞아서 아들이 네 명이 죽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왕권을 뺏으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의 아들이 half-sister를 간음하고, 뭐 끝이 없습니다. 이런 게 아주. 그렇죠? 이런 스토리들이 앞으로 계속 나오거든요. 자, 근데 도대체 문제는 어디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시험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세히 한번 봐주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요 메시지는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 evil desire라고 영어 성경에 적혀있는데 자기 욕심이 어디 있는 거죠? evil desire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요 evil desire, 욕심이 시험이 올 때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가지고 결국에 어떻게 돼요? 그 미혹이 되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둘이서 만나야지 되는 거예요. 뭐 시험만 오는데 여기 뿌리, 여기 씨가 없으면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에 evil desire가 heart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중심에 있기 때문에 시험이 간단하게 올 때 한 여자가 목욕하는 거 보면 그냥 아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 그 evil desire of your heart, 욕심이 잉태한 즉 애기 낳는 거로 표현하고 있어요. 마치 다윗과 바세바의 이야기처럼 잉태한 즉 애기를 낳는데 누가 낳았어요? 죄가 낳았어요. 죄가 태어났어요. 근데 죄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material이 아니에요. 살아있어요. 보세요. 어떻게 살아있는가. 죄가 장성한 즉 그리고 또 애기를 낳아요. 죄가. 결과가 뭐예요? 사망을 낳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 heart 속에 evil desire가 있습니다. 뿌리가 있습니다. 씨가 있습니다. 음욕이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다윗은 부인이 8명, 그 다음에 후궁이 모르겠어요. 몇 명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상이 되시죠? 여러분 낫습니까? 다윗보다? 그 디자이어가 시험이 오면 둘이 만나면 아기를 갖게 됩니다. 아기는 어디서 자라죠? 그러면
어디서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자랍니다. 하트에서 자랍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갖고 결국에 9개월이 지나면 아기를 낳아야 됩니다. 아기를 낳으면 뭐가 나는 거예요? 죄가 태어납니다. 죄라는 자식을 낳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죄. 그렇죠? 벌써 아기 가졌고 태어났어요. 그렇죠? 여기 heart가 아기를 갖게 되고 give birth to sin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죄가 어떤 행동이나 죽은 게 아니라 살아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sin grows, 죄가 장성한 즉 죄가 자랍니다. sin fully grown, 그래서 살아 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 또 출생을 하게 됩니다. reproduce 하게 됩니다. 또 출생하게 되는데 그 출생하면 뭐가 태어나요? 죽음. 죽음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게 성경에서의 가르침입니다. 그렇죠? 죄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우리 사무엘하 12절에 나오는 11장에 나오는 죄의 속성, nature of sins. 간단하게 두 가지입니다. 죄는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여기 11장에 보면은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죠. 숨기면 숨길수록 깊이 엉키게 돼요. 그렇죠? 자꾸 엉키게 되고 자꾸 빠져들어가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여기 아시죠?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장이 끝난 다음에 그 우리가 Since we are surrounded by all this cloud of witnesses,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다 있으니까 우리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있는 길을 달려가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거, entangles. 마치 그 낚시하던 낚싯대 그 줄이 막 엉키면 그거 풀리기 어렵잖아요. 그쵸? 막 엉켜버리면은요. 잘못하면 그냥 막 이렇게 엉켜버려요. 죄는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hinders, 뭐를 hinder해요? 하나님 그 경주를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을 hinder해버립니다. 여러분 왜 idol 하는 줄 아십니까? 왜 머뭇거리고 게을러지신 줄 아십니까? 신앙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죄, 여러분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불순종입니다. 죄는 여러분을 게으르게 만듭니다. 하나님 쫓아가는 일에서 반드시 그렇습니다. 반드시. 나 죄 하나도 없는데 내가 점점 게을러지고 신앙이 떨어지는 거 아니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죄는 덮으면 덮을수록 It takes you deeper. 마치 뭐하고 갔냐면요, 높은 산 위에서요 눈을 이렇게 하나 스노우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조그만 눈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굴리잖아요, 눈사람을 만들려고요. 근데 위에서 굴리면 요만한 거니까 처음에는 천천히 이렇게 내려가요. 그렇지만 산에서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눈구덩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중력이 그걸 잡아가지고 그 스피드가 픽업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게 점점 커지면서 더 빨라지면서 결국에는 avalanche, 눈사태가 나버려요. 사무엘하 11장은 눈사태예요. 눈사태. 죄는 그런 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그렇죠? 제가 이번 주에 우리 뉴하트 성경 그 스케줄에서 요 구절을 봤어요. 너무너무 귀해요. 한번 보세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도 어찌 그랬는지 자꾸 숨기려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형통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구덩이 속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그런데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who confesses and forsakes, 죄를 버리는 자는 그렇죠? forsakes,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you receive mercy, 긍휼과 용서를 받으리라. 죄를 어떻게 던져버리죠? 던지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던지는 길이 있습니다. 던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가 미구 갑니다. 미구. 점점 눈구덩이 같은 걸 숨기려고 그러면서 미구 갑니다. 그러니까 자유함이 없죠.
그러니까 기쁨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별로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지막 우리의 마음을 리딤하는 것. 다윗의 문제가 뭐였나요? 그냥 나태한 것? 그냥 게으른 것? 한번 큰 실수한 것? 아니요, 그런 문제가 아니었었어요. 제 마음속에 음욕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점점 커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음욕이 시험이 하나 딱 왔는데 금세 잉태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갖고 아기를 낳게 된 거예요. 죄라는 아기를 낳게 된 거예요. 그 죄는요, 여러분, 우리의 깊은 곳에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깊은 곳에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깊은 곳에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그걸 보아야 합니다. 바로 거기가 복음이 역사해야 하는 곳입니다. 바로 거기가. 나중에 다 죄진 다음에 애기 난 다음에 그거 덮으려고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중독된 다음에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뿌리에 있는 여기서 해결을 봐야 됩니다. 여기에 예수의 피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믿으시면 아멘 해보시겠어요? 다시 한번 이거 믿으셔야 되거든요. 여기에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를 그래서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그냥 죄 있었던 거 용서만 한 게 아니라 그 팩트를 용서만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게요. 복음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How do we do that? Okay? 반드시 십자가 앞으로 가야 합니다. 반드시 가셔야 합니다. 그렇죠? 바로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구속의 매매를 하셨습니다. 매매. Transaction took place. 값을 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로 가셔야 합니다. 반드시 그곳에 가셔야 합니다. 몸값이 거기서 치러졌고 거기서 대가가 치러졌고 거기서 랜섬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곳에 가야 합니다. 레위기서 17장 11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이 피를 제단에 뿌려 너에게 생명을 주고 속죄하였나니. 생명이 피가 있으므로 피가 속죄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조금 더 다가오는 말들이 있어요. The life of the body is in its blood. 그건 알죠? 피에 생명이 있는 것은. I've given you the blood on the altar.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것은 to purify you. 피가 뿌려짐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Making you right with the Lord. 우리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제가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It is the blood given in exchange. 맞바꿔되는 겁니다. 피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That makes purification possible. 이걸 믿는 것이 저는 복음을 믿는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렇죠? 십자가에다가요.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달리셨잖아요. 거기다가 우리의 죄악을 다 갖다 던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던지는 거예요. 아니, 좋은 것만 드리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 아니요. 우리 좋은 거 별로 없어요. 뭘 갖다 드리는 거예요? 더러운 걸 갖다 드리는 거예요. 음욕을 갖다 드리는 거예요. 예수한테 입히는 거예요. 우리의 더러운 욕심을 갖다 입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의와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익스체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피 흘리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이게 구속의 매매예요. 속량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분이 정말 그 모든 것을 다 덮으심으로 그분의 의와 그분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죠? 다 피예요. 예수의 피예요, 다. 피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고, 그 피가
너를 purify your heart. 나 과거에 진 죄만 용서받았다는 게 아니라 makes you pure. 이게 redeeming, 구속의 삶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한번 아멘해 보시겠습니까? 이 싸움을 하셔야 합니다. 안 하면 우리는 바보입니다, 바보. 그쵸? 종같이 살면, 교회는 오는데 종 같아요. 맨날. 여기는 사슬이 있고, 기쁨도 없고, 밉고, 옆에 있는 사람. 아니, 관심도 없어요. 여기가 자유하지 않으면요, 아무 관심도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 없어요. 있는 것 같아도 없어요. 부인도 관심 없어요. 그거 아십니까? 부인도 관심 없어요. 여러분, 부인에 관심 있으십니까? 부부싸움 나게 또 이렇게 죄가 여기를 다미네이트 하면은요, 부인도 나를 위해서 존재할 뿐이에요. 자식은요, 자식도 나를 위해서 존재할 뿐이에요. 내 명예를 위해서. 이놈이 이 정도는 해야 내가 좀 올라가잖아요. 다 selfish한 거예요. 왜? 그것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는. 인간들은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익스체인지가 이루어졌습니다. 반드시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입고 그분의 피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입고 우리의 죄악을 거기다 다 던져버리기 때문에 confess하고 forsake 아까 던진다고 그랬잖아요. 던졌기 때문에 그분이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Amazing Grace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무지무지하게 많이 부르는 노래인데 이번 주에 생각이 났어요. 이게 후렴이거든요. My chains are gone. 내 사슬이 다 없어졌습니다. I've been set free. 내가 자유케 되었습니다. 어떻게? My God, my Savior has ransomed me.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께서 내 몸값을 치루심을 통해서. 그래서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긍휼이 나를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은요? 무엇이 다스리고 있습니까?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거든요. 둘 중에 하나예요. 속지 마세요. Unending love, amazing grace. 저는 It takes great love of God to rescue a great sinner like me. 나 같은 큰 죄인을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종교로 끝내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오직 피를 통해서, 예수의 그 피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케 되고 그분 앞에 죄를 믿음으로 다 던질 때, 입힐 때, 그분에게 손을 얹을 때 우리는 자유케 되고 의롭게 되고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약속했죠. 매주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죄 때문에 이놈! 이 죽일놈! 죽일놈은 맞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가지고요, 나단을 보내세요. 나단. 하나님의 프로펫, 선지자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세요. 근데 다윗이, 저는 사울하고 다른 게 그거 같아요. 사울도 하나님이 보내셨거든요. 근데 사울은 자꾸 덮으려고 그랬어요. 변명했어요. 그쵸? 근데 다윗은 바짝 바로 회개해버렸어요, 거기서. 그쵸? 죄가 없었나? 둘이 똑같이 있었어요, 죄는요. 사울은 자꾸 변명했고, 다윗은 바로 통회하고 자복했어요. 여러분, 죄의 보응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큽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죄지라고? 아니요, 그런 얘기는 아니죠. 하나님의 죄의 결과는 보응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보응이라고 그럴까? 결과? 그 은혜는 어마어마하게 더 큽니다.
우리아의 아내 이름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옵니다. 다윗의 아내라고 안 적혀 있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적혀 있습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쓰셨습니다. 마태를 통해서. 그렇죠? 우리아의 아내, 다윗의 아내가 아니고 다윗의 여덟 번째 부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 그 얘기는 뭐예요? 죄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죄 역사도 알고 계시고. 근데 그 큰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뿌리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한테. 그래서 얼굴이 굳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모든 게 귀찮은 거고요. 그래서 미운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한테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도 내 수단일 뿐인 거예요. 그게 다 죄악들입니다. 거기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